아, 감사합니다. 지금 팬들이 박상수 선수 출첵 출첵 없지. 어마어마하게 계속 올려줄 수 있는데 끝끝내기 파생생생 서기 전에 예상했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끝내기를 성공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칭 스태프 이렇게서 리더십하셔가지고 편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냥 투수랑 싸움에 집중했다고 하셨다. 지금 말씀을 이렇게 담담하게 하시는데 리플레이를 봤을 때는 시공공만 수술 오른쪽 코칭 스태프를 실제로 보여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승리를 위해서 기회 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박상수 선수 직접 댓글을 보시면서 좋은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드리고 있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승 선수 당신이 나의 별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겠죠. 지난 뭐 롯데전에서 또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팬 여러분들이 더욱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네, 하나만 딱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승기 선수가 직접 대답해 드리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글 쓰시는 시간 또 있기 때문에 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다 필요 없고 그냥 박승기 선수 최고라인 얘기밖에 없습니다. 잘 생겼어요. 어떤 마음으로 타석에 들으셨는지는 아까 전에 뭐 살짝 얘기를 했었고요. 앞으로도 멋진 활약 부탁드립니다 해주셨고요. 네, 멋있어요. 네, 그럼요. 지금 살짝 제가 바로 옆에서 봐도 조금 저보다 더 잘생기셨거든요. 네. 본인 잘생긴 거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또 겸손함까지 겸비하고 계시는 우리 박승기 선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내기 안 다쳤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하시는데 네 오늘 뭐 그렇게 많은 질문들이 안 올라오겠군. 이런 질문 좋습니다. 승규 선수 오늘 점심 뭐 먹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경기 끝나고 뭐 먹을 건가요? 점심 네 오늘 점심 뭐 드셨나요? 순대랑 떡볶이. 순대랑 떡볶이 드셨고 네 오늘 저녁에 또 끝내기 쳤는데 네. 네, 또 어떤 걸 또 드시고 싶습니까? 개범이 형이 간식 사주신다 하셔가지고 또 우리 박개범 선수가 또 동생 챙깁니다. 네 룸메이트 누구인가요? 저 상수 형입니다. 상수 형인데 박개범 선수가 원정 때 상수 형이고 네. 숙소에서는 혼자 숙소에서는 혼자 쓰고 계시고 네 네 김상수 아대가 아대는 또 이게 김상수 선수 네. 후배를 챙기는 또 우리 삼성라이온즈 아름다운 모습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또 마지막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달라고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좋은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수호 선수 우리 박승규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다음에도 다음 경기 내일 경기죠. 내일 경기에도 멋진 활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규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